마지막 남은 저기 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난간에다가 돌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수영장 쪽으로는 기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또 없는 거로 이렇게 하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할로 블럭 시멘트가 더 필요해요.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나 내일부터 밤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미가 필요한 거 지금 오다 받아갖고 사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0분이요. 아침. 됐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벌써 시멘트 사다가 갖다 놨고요. 또 재료를 없어갖고 또 여기저기 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건물주를 만났는데 건물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건물주가 네가 원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기들한테 다시 연락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려갖고 이 필리핀은 같은 담당자라도 오늘 얘기 틀리고 내일 얘기가 틀려요. 매뉴얼이 없어요. 유권에서 확인 나름이에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피곤하지. 아침을 먹고 지금 나온 중인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야지 사람이 잡생각이 안 나지. 조금 여유 있으면 다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지금 하려고 하는 아이템 뭐냐면은 주 안이 삼겹살 코리안 바베큐예요. 바베큐인데 저희는 이제 사이드 디시로 일식을 좀 내놓을 겁니다. 물론 이제 회라든가 스시 같은 거 스시에 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코리아 바베큐 스타일인데 소스는 뭐 데리야끼 소스를 쓴다든가 저희가 만든 수제 데리야끼죠. 그런 것들 비싼 것들은 못하겠고 일단 고기 위주하고 어느 정도 저기 막 퀄리티가 보장되는 스시 정도로 해가지고 좀 깔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기본적인 한국의 저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는 들어가고요. 거기에 갈비, 돼지갈비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우동 국물에 소면을 좀 말아서 준다든가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넣으면은 남는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고기를 적게 먹어야지 남는 건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이드 디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음식들이 맛있으면 그걸 먹잖아요. 단가 조절을 해야죠. 이쪽으로 많이 먹게끔. 그러니까 뭐 399표소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499부터 갈 거고 555로 갈 거고 599로 갈 거고 왜 그러냐면 그만큼 깔아주면 되니까 아 여기 와도 먹을만하다. 야 399부라고 이거 499부라고 별 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 확연히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음식 구성을 할 거고요. 그만큼의 퀄리티 물론 이제 연어 같은 거는 못 쓰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맛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연어 그릴롤 이런 거라든가 새우 스시용 롤 또 있거든요. 참치용도 있고 참치 롤도 있는데 맛이 틀리지 않아요. 일반 한국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동네에서 삼겹살을 먹다 보면 삼겹살이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덜너덜한 삼겹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집 주인이 고기를 정리를 하면서 잘라야 되는데 그럼 뭐 고기가 아깝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고기를 모아서 다른 요리를 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번거롭죠. 근데 어차피 500페소를 주고 필리핀 사람들이 먹을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12,000원, 13,000원이네요. 네. 보니까 여기서도 서플라이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도매상으로 고기점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면 고기는 다 평준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요리를 해주고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샐러드도 따로 해서 한 접시씩 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깔고 이렇게 샐러드에서 드라이 아이스 연기가 싹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드라이 아이스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은 다 없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다니던 데가 그런 게 장식적 내가 보니까 이 몇몇 사람한테 죄송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삼겹살의 위형태 갖고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보다도 지금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필리핀의 식문화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여기도 고기 위주로만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언리미티드라는 그러니까 무한 삼겹살이라는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 필리핀에 있는 고기 요리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돼지갈비 맛도 나는 게 있고 닭내장, 닭발 이런 거 먹는 것도 다 있어요. 아 이게 한국 음식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맛은 비슷하고 뭐 갈비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깊은 맛은 없죠. 음식 종류도 다양하지가 않고 제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본 결과 가장 음식이 이렇게 낙후된 데가 이 필리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 다양하지가 못한 거겠죠. 그리고 주로 여기 애들도 좋아하는 게 부산물 있죠. 닭이든 돼지든 소든 내가 소부산물은 모르겠지만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더라고요. 비싼 게 맛있습니다.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집에서 맨날 먹어봐요. 맛없지. 그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희 주말만 되면은 형 고기 안 구워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동네 후배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고기 안 굽냐고 이번에는. 없어? 아 줄줄이 뜨죠. 이렇게 말도 안 나오네. 피곤해서 그러죠. 피곤해. 나한테? 아씨, 예스데이 피곤한 일이 있었지.
요즘에 제니가 애기 갖고 싶다고 해서 애기 만들려고 되게 뭐야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막 터트 제니 맞을 것 같지. 난 죽겠어요 지금. 뭐야 애기 만든다고. 노멀 애기. 근데 애기가 없지.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이 진짜 무서운 걸 알겠어요. 지금 나면은 어느 세월을 키워 자기가 키우겠다니까. 진짜 하는 일이 많네요. 레스토랑도 해야 되지, 집도 지어야 되지, 애기도 만들어야 되지. 세 번째 컨텐츠는 메이킹 베이비 컨텐츠인 거죠. 왜 웃어? 라이브쇼. 라이브쇼 안 내지 그거? 시티에서 사업자 등록 내는 방법과 그 리노베이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식당 자리가 아니니까 그걸 이제 식당 자리로 다시 리노베이션 할 경우 허가사항이라든가 서류를 좀 받아왔어요. 보통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달 걸린답니다. 프로세싱이 진행하는 기간이.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철거 작업, 중간에 이제 계약 쓰다 그러면은 노름이라든가 한 달 후에 철거 작업을 먼저 들어가려고요. 어차피 그건 리노베이션이 저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테이블 놓는 위치라든가 연통을 놓는 자리라든가 부엌을 놓는 자리들에 대한 상세한 저기 설계 도면을 저희가 이제 계약하고 나서 1개월 후에,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다 저기 뭐 철거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나? 순서가 철거를 동시에 설계를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건축사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건축사의 사인이 필요하고 전기기사의 사인이 필요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남의 식당을 그냥 인수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식당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니까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진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생소하죠. 뭐 허가상의 뭐 이게 법적 언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단어를 찾아가면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한국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일하기도 편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잘못됐으면은 며칠 또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써가지고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또 수정으로 지어가면서 또 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답답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방인인데 물러온 돈인데 박힌 돈을 뺄 수 있겠습니까. 아우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점심은 못 먹고 다니니까 힘이 없네. 그렇게 가다가 맛있는 건 뭐 먹을 게 없냐. 핫도그라도 어디 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핫도그도 여기는 비싼 동네여서 골목도 이 나무를 올라가서 쳤어요. 지금 물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이게 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아몬드 같은 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지붕에서 쾅쾅쾅 소리가 밤마다 울리더라고. 그래서 잘라달라 했더니만 이게 맛은 있는데 까기가 참 힘들어요. 호두보다 더 힘들더라고 까기가. 그래서 좋긴 하는데 일단 쳐달라고 해서 시원하게 쳐버렸네. 어? 이건 안 쳤네. 이제 다 됐으니까 이것도 쳐야 되는데 이렇게도
내려가는 길도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 놨네. 기성품 같이. 저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까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맛있던데. 집이 가면 갈수록 번듯해지네요. 네, 여러분. 담배라고 할 만한.